올해로 열 번째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래 글로벌 인재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한국의 글로벌 기업 견학과 문화 체험 등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정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하이서울 뉴스호텔에서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인 뉴스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며 아시아 사랑나눔이 주관하고 서울시가 후원합니다. 뉴스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매년 6개에서 9개 국가에서 선발한 학생들이 참가해 현재까지 약 600명이 이수했습니다. a c 를 통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새롭게 정리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 견학과 한국 문화 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 TV 뉴스 정유정입니다 화이팅!